안녕하세요, 아직게임방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바로 둠 이터널입니다. 그렇지. 사전 예약을 했죠. 스팀 버전은 아니고 저는 베데스다 버전으로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설정을 좀 보죠. 아, 저는 좀 이렇게 곧 죽어도 이제 4K로 하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적용. 캡처 카드에서 끊어졌고요. 다시 나오겠죠? 자, 괜찮아. VRAM이 지금 5기가 정도 쓰고 있고요. 11기가짜리 TI를 쓰고 있는데 6080. 엄청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높다. 이거 그림자 품질까지는 높음으로 가고 그냥 다 높음으로 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고 이게 너무 안 나온다 싶으면 그냥 내가 자동으로 해주는 건가? 일단 설정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적용. 일단 음악은 뭐 역시나 음악은 굉장히 하드보일드 합니다. 오디오에서 뭐를 해야 되냐, 자막 켜기 됐죠? 됐어. 자, 캠페인 모드 한번 가보죠. 커스터마이징? 뭐야? 뭐가 생겼죠 제가? 전투 샷건, 클래식 전투 샷건. 뭐가 다른 거지? 아, 뭐 받았으니까 이걸로 쓰죠. 레버넌트. 뭐가 다른 거야? 근데 이거 괜히 이렇게 사전 뭐야 이거? 난이도. 아, 뭘 해야 되지? 싶지 않네요. 쉬운 모드를 저는 좀 하는 편이라 이렇게 제 채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게임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기가 좀 그래서. Against all the evil that hell can conjure, all the wickedness that mankind can produce, we will send unto them only you. Rip and tear until it is done. 지구에 저런. 기도할 때다. 아하, 둘이의 둠가이. 한글. 와, 진짜. 60% of our planet has been consumed by
by the invaders. Oh, 묵직해. But the signal will not hold for long. For it is he that they fear, not man, or his armies. They fear the mark of the beast. Glory kill. 잠시만요. 프레임이 보이는 게 있나? UI에서 프레임이 어디서 보여지면 좋을 것 같은데 비디오 창모드 기본 끄기 HDR 활성화 트리플 버퍼링 시계 시계는 그냥 와치는 아니고요. 성능 수치 뭐지? 그거를 보여주는 곳은 없나? 아니 뭐 플레이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뭔가 현재 어떤 몇 프레임 정도 나오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데 뭐 없으면 말고요. 뭐야? 소리 제가 둠 2016 둠 리부트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더 이렇게 둠 리부트도 약간 길치가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좋아 좋아. 아 그렇지. 그렇지. 유탄으로 나가. 그래. 얘도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많았었나 처음에? 내가 못하는 거죠? 뭐야? 와. 이렇게 어려웠나? 아니, 이게 항상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튜토리얼 형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일단 모르겠고 이동해보자. 맞아? 아니, 저기야? 이쪽으로 온 거구나? 36.8%. There are 2 hell priests remaining. 성체에 들어가라. 오 씨. 와. 아니 근데 목표 표식은
들썩들썩거린다. 점프해야 되는 거야? 죽진 않겠지? 오, 이건 뭐야? 하라고. 와우. 내려가다간 죽겠지? 야, 어디야? 아, 저기서 점프하고 그렇지. 몸이 이동되네. 약정을 써라. 쉬운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막 왔다 갔다. 아, 내가 너무 에임이 완전 개판이구만. 원래 그래요. 근데 게임을 뭐 잘 못해도 재밌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오, 헤비 캐논. 좋아. 이거 뭐니? 네. 아, 이게. 아, 저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 맵이 참 저는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 물론 2D 화면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누구랑 총싸움을 하는 거야? 총 좋은데? 와. 와. 대박. 저 자식을 잡아야 되는데. 노란색.
오오 스파이더맨. 와우. 어려웠나? 타이밍 맞추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오씨. 아, 샷건을 계속 올리고 싶은데. 아, 일단은 저격. 화쇄 수류탄 레프트 컨트롤. 좋아 좋아 좋아. 여기 또 수집하는 게 또 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된거니? 아 좋아좋아 이제 가보자. 첫번째 미션이 꽤 기네. 아, 좀 이전 버전보다는 뭔가 오우씨 뭔가 더 좀 약간 환해진 느낌? 아닌가? 약간 좀 캐주얼해진.
근데 이전 버전에 벽 타는 게 있었나? 야야야 얘들아, 야 좀 살자. 아이씨. 야, 이게 이렇게 어려웠다고? 야, 와, 아니. 쉬운 모드인데. 제일 쉬운 모드인데 이렇다고? 아, 좀 스피탄도 안 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미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성체 들어가기 임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 성체 들어가기 라이트 못 끄는 거야? 여기야 여기? 여기다. 야, 앉아.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성체 들어가기 악마 75마리 절대 전기톱 공격. 좋아.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내가 부신 거야?
네, 이상 여기까지 둠 이터널. 일단 아주 만족스럽고요. 약간 좀 둠 2016, 그 둠 리부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비해서 좀 밝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시원시원한 액션은 역시나 훌륭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그 어떤 뭐랄까 이 BGM 좋고요. 아, 네,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플레이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났습니다.